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포맨 시리즈 리메이크 최신작인 242화를 한번 리뷰하고 분석해보겠습니다. 영상은 원포맨 리메이크 최신작인 242화의 전기를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 영상 시작 전 요새 핫한 AI 기술로 아무나 그리고 직접 손쉽게 만화를 그리고 창작할 수 있는 엄청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니 이름하여 코믹 AI. 이는 챗GPT와 같은 AI 기술을 만화에 접목시켜 질 높은 만화를 AI가 대신 그려주고 만들어주는 것으로 원하는 만화에 대한 스토리라인 작성 혹은 챗GPT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스토리라인만 구성하면 매력적이고 개성있는 자신만의 주인공 생성부터 스토리라인 형성 그리고 모든 그림 작업까지 AI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코믹 AI만으로도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평소에 웹툰이나 만화 창작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 코믹 AI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 생성은 물론 아주 흥미로운 작품을 직접 스스로 만들 수 있기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됩니다. 검색창에 comical.ai를 치시고 간단한 회원가입만으로 이용이 가능하시며 다양한 만화나 웹툰 스타일을 선택하여 즉시 작업이 가능하니 오늘은 내 집에서 내가 직접 작가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용은 지난 회차 이어 소닉과 대립각을 잡는 플래시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내 소닉은 플래시와 언젠가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칼을 다잡기 시작. 이에 플래시는 암살업이 꽤나 한가해 보인다며 전투의 결과가 뻔히 보인다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플래시의 기고만장한 태도에 소닉은 예전 자신이 플래시에게 검을 가르쳐줬다며 옛 회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유년 시절 이들은 반으로 서열을 매기는 닌자마을 내 암살학교에서 같은 5반 출신으로 1일 72시간 6시간 수면에 맞도는 밖과 외부와의 접촉이 원천 봉쇄된 그야말로 살인 기술만을 학습하는 기계로서 만들어지는 지옥같은 시스템에서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말동무가 되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날보치를 부딪히며 우애를 다졌던 그들은 유년기를 넘어 성인이 된 현 시점 과거와 달리 이제는 서로를 죽일 듯이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이들의 공방전은 점차 매서워지기 시작. 이내 소닉은 자신의 비기 시병장과 풍인강을 융합한 기술로서 플래시를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S급 상위 랭커인 플래시는 이를 쉽게 막아낸 후 자신의 절기 섬광각을 사용하여 아예 소닉을 바닥으로 꽂아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이어 그는 소닉이 강해졌다며 그에 대한 평가를 이어가려던 그 순간 수많은 칼과 창들이 플래시를 향해 날아들기 시작하는데 이는 바로 닌자마을 소속 암살 단원들. 사실 소닉은 이들과 협업하여 플래시를 처리하려 했으나 소닉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유인 시간과 장소를 이들 몰래 변경했던 것이었는데요. 곧이어 어찌저찌 플래시를 발견한 닌자마을 소속 암살자들은 플래시를 마을의 배신자라 칭하며 그를 공격하려던 그 순간 땅속에 무엇인가가 닌자마을 암살단들을 공격하기 시작. 이내 모습을 드러내 이들과 대립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다름 아닌 이들과 협력하여 플래시를 함께 잡기로 했던 룬속의 소닉이었습니다. 곧이어 절기, 섬광각을 막아낸 소닉을 보며 꽤나 놀라워하는 플래시를 뒤로 소닉은 이것이 자신과 플래시와의 문제기에 닌자마을 암살단은 빠지라는 동시에 선배 대접도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니 두 번 다시 자신의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사실상 자신과 닌자마을과의 단절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소닉의 돌발 행동에 닌자마을 암살단들은 어이없어하며 소닉 역시 처형 대상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들은 한 명 한 명이 엘리트 닌자이기 때문에 저항이 무의미하느니 이 전력 차이를 보라느니 등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시도하지만 정작 사이타마에게 수차례 당하고 단련당한 소닉의 시야에서 이들은 이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저 작고 작은 잔챙이로 비춰질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플래시는 소닉을 보고 상당히 단련을 한 것 같다며 칭찬하였고 이에 소닉은 플래시가 자신에게 당하기 직전이었기에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동시에 우선 닌자마을 암살단원들의 입을 막자는 말을 끝으로 그 칼끝을 플래시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며 이번 242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에서는 닌자마을 출신의 두 엘리트 히어로 플래시와 암살자 소닉의 대립과 대화 그리고 전투로서 전개된 회차로 비록 닌자마을 암살단원들의 개입으로 단시간에 싱겁게 마무리된 전투였지만 유년 시절 이들의 옛 과거와 추억의 등장 그리고 소닉의 풍인각을 비롯 플래시의 절기 성광각까지 등장하며 상당히 임팩트 있는 전투 장면이 묘사되었습니다. 더불어 닌자마을의 정예 암살 단원들이 이들을 죽이기 위해 대립구도를 세운 현 시점 다음 회차에서는 플래시와 소닉이 아군으로서
더욱 격렬한 전투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닌자말의 창시자이자 블레스트의 전 동료 그분의 참전 가능성 또한 있기에 다음 회차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